화성시 문화원은 그 지역에 정신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정신을 담아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가 돼서 시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면면이 내려오는 정신을 시민들이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문화원에서는 이제 화성시가 추구하는 그 충, 효, 예, 이 정신을 문화원에서 담아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더 깊게 해보면 화성시의 정신문화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2합리 만세 사건, 그것은 항일 운동 독립 운동의 이정표를 제시를 했고요. 정조 사상의 효 사상은 이 아버님을 통한 효 사상이 인간 근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효 사상으로 크게 역할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효는 그냥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회에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는 정말 부자지간의 질서도 되지만 이웃간의 질서도 되고 그 다음에 친구간의 질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라는 그런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질서라는 그런 큰 의미로 받아들여도 뭐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에서 또 예의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는 우리 고향의 봄, 봉소나를 작곡하셨던 홍남파 선생님, 그 다음에 발탈의 춤의 대가이셨던 이동환 선생님, 그리고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시를 남기셨던 노자 홍사영 선생님,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화성에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양교회의 이필주 목사님은 기독교계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 33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렇듯 화성은 충효예의 정신문화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화성문화원이 그러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화성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원덕으로 화성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의 가치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께서 자긍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문화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개사년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